지난달 세대 교체 인사를 표방하면서 젊은 인재를 대거 등용한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또 한 번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창립 멤버였던 최연만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요.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한 달 전에는 세대 교체하는 인사를 내더니 이번에는 가장 오래된 측근을 회장으로 올렸다고요. 네, 지난달 인사에서는 51세 사장 승진자가 등장하고 80년대생 부문 대표가 나오기도 했죠. 창립 초창기 멤버였던 정상기 부회장이나 서유석 사장 등이 고문으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가 퇴장하는 상황에서 3명의 개국공신 중 하나였던 최현만 회장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현만 회장은 지난 1997년 미래에셋그룹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인물로 1999년 5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10조 원 넘는 자기 자본을 기록해 20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회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셀러리맨도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미래에셋증권은 나아가 미래에셋그룹 각 계열사 역시 전문 경영인 출신 회장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통해서까지 이를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또 다른 회장을 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